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그 여름에 이제 곧 장마철이 오잖아요. 네. 장마철에는 철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이 괜찮은가요? 제일 우려하는 게 태풍이겠죠. 태풍은 강한 바람과 또 강우를 동반합니다. 강우의 경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되지가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주위에 안전 운행에 있어서 안전적으로 이제 주의할 것이 선로 침수와 그리고 그 궤도의 유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로 유실의 경우는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 지반이 약해지거나 선로 궤도 주변에 토사가 이제 흘러들을 경우 열차 운행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요. 선로 침수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선로가 침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저지대거나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에는 그런 선로 침수로 인해서 궤도 회로를 활용한 선로 그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열차 운영사에서는 강우량과 선로 상태 등을 고려해서 열차의 운행 속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운전 취급 규정, 고속열차 운전 취급 세칙에 따르면 연속 강우량이 150mm 이상이고 시간당 강우량이 60mm 이상일 경우, 그리고 도상 자갈이 흐트러졌거나 수위가 레일 두부 이상일 경우 열차 운행을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풍속 초속 45m 이상일 경우는 운행 보류 중지해야 하며, 초속 40m 이상 45m 미만일 경우는 시속 90km 이하 운행을, 초속 30m 이상 40m 미만일 경우에는 시속 170km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